춘천은 맛있는 먹을거리와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볼거리도 많으니 춘천에 많이 놀러오세요.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2. 안녕하세요. 교동초등학교 4학년 김민준입니다. 미스터트롯 1을 보고 트로트 가수를 꿈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트로트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뭐냐고 부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노래를 연습했고요.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도 했었고 명동 노래자랑에서 노래를 불러 인기상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물의 씨앗 저 혼자 한번 부르고 이제 동생이랑 같이 파트너 한번 불렀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있고 호객길. 여기까지 한 소절. 춘천에서 이제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1을 보고 이제 시즌 2가 나와서 신청했는데 이제 뽑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트로트 가수가 꿈인데 이렇게 빨리 가수가 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곡을 썼을 때는 붙박이별이라고 북극성을 뜻하는 순우리의 말이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붙박이별인데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어떤 님 이게 이제 어떻게 민준이는 이 곡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보고 어떤 뜻으로 만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담은 노래를 더 감동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약간 축구 선수 인터뷰하는 듯한 느낌. 박이병 그렇지. 까만 밤 하늘 빛을 내주어 여인 잠을 자는 그렇지. 환희찬 웃음 가득 채워주어 님 닮은 한들 참 예쁜 그대. 제가 요즘 가수가 되기 위해 색소폰도 배우고 있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정동훈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춘천은 맛있는 먹을거리와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볼거리도 많으니 춘천에 많이 놀러오세요. 이거 연습한 거지? 네. 춘천의 제2의 정동훈이 되고 싶은 김민준입니다. 제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수가 되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엄마, 아빠, 형, 동생,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춘천이 엄청 공기도 좋고 이제 제가 자전거나 운동을 하는 걸 살짝 좋아하긴 하는데 자전거 탈 구간도 많고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그런 걸 다 만들어주고 하니까 춘천은 나를 위한 세상 같아요.